이한비 씨의 현재 몸무게 80.3kg입니다.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자, 과연 한비 씨.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에게 예쁘고 멋진 엄마가 되고 싶은 우주 태양 바다의 엄마 이안비입니다. 와, 네, 이름이 예쁘다. 근데 현재 몸무게가 80.3kg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 정도로 보이시진 않아요, 사실. 진짜 그렇게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맞아요. 근데 살이 집중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출산으로 인한 배가 많이 이제 배가 네, 늘어져 있습니다. 저도 복부에 집중되는 스타일이라. 아. 다른 데는 그래도 괜찮으신데 그러시네요. 복부 쪽에. 출산을 많이 하시니까 아무래도. 근데 출산한 여성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 다른 데는 빠져도 뱃살은 그대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러면 저 리즈 때 사진은 몇 년도 사진일까요? 몇 살 때? 첫째가 5살, 둘째 3살 정도 때, 네, 2018년도쯤이니까. 아니, 출산 후네? 어, 출산, 출산 전인 줄 알았어. 어. 전 대학생 때 사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데뷔하셔도 될 정도로 저.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 사진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큼이 폭발했던 안비 씨의 리즈 시절 사진. 제가 더 준비했습니다. 어, 궁금해요. 어? 우와, 예쁘시다. 예뻐. 화보 아닙니까? 예뻐. 어머, 그냥 이모 같아. 동네 누나 같네. 어, 어머, 어머. 엄마 아니야. 소리 잘 녹게. 이모야, 이모야. 어머, 무슨 일이야? 우와. 어머. 어, 같이 운동도 하시고 그랬구나. 네. 어, 혹시 첫째, 둘째 아이들은 엄마의 리즈 시절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때요? 아, 전혀 기억 못해요. 기억을 못해요? 너무 네. 어렸으니까. 네, 맞아요. 어려서 잘 기억 못하고 지금 모습이 그냥 엄마의 기본 모습이라고. 사진을 계속 보여주지, 엄마라고. 네, 그랬어야 됐는데 제가 네 그렇게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엄마 몇 킬로야 이걸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 아이들이? 네, 아이들이. 오. 아이들이 또 방송은 어떻게든 또 챙겨볼 거 아닙니까? 아, 그럼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알게 되겠네요. 엄마 몸무게를 이제 알게 되는 건데 네. 어, 괜찮으시겠어요 혹시? 방송이 이제 나갈 때쯤에는 예. 제가 이제 이 몸이 아니라 이제 리즈 시절로 돌아갈 테니까 맞네. 괜찮습니다. 너무 좋은 마음가짐이다. 자, 그럼 현재 이한비 씨의 몸 상태는 어떠실지 심층 분석을 또 해봐야죠. 이한빈이 오늘 오셨는데 분석 통해서 상담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 저때 떨릴 것 같아. 스트레스 지수 궁금하다. 3D 화면으로 살짝 봤을 때 상체가 더 많이 쪄있는 유형으로 나와 있으세요. 네. 상체가 많이 체중이 늘어있을 경우에는 피로도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로도 해결. 만성 피로실 수 있어. 장기 사이 안에 있는 지방의 분포도를 보면 지금 거의 160, 170에 가까우세요. 네. 표준 범위를 40에서 60으로 보시면 돼요. 딱 3배가 많은 거예요. 많이 벗어났다. 비만 유형도 보시는 것처럼 림프순환 불균형으로 나오세요. 네, 림프순환 불균형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몸에서 독소 배출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좋아요. 쉼이 없어서. 육아를 하시고 나서 피로감이 분명 있는 게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온몸으로 받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네. 굉장히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어, 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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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뭐야? 스트레스 분석은 중요한 이유가 내 몸이 어느 정도 회복 기능이 되는가를 알 수 있는 측정인데 30에서 40은 올라와야 돼요. 근데 4면은 엄청 버티고 계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사냥터에서 호랑이가 쫓아오는 상태? 네. 그 상태로 내가 계속 뛰어가는 거구나. 느낌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계속 고갈되고 고갈되고 고갈되는 느낌이라서 아... 이야, 어, 좀 충격받았어요. 근데 항상 긍정적인 모습이셔서 스트레스를 생각보다 안 받으시는가 했는데 전혀 아니네요. 참아내고 버티신 것 같아요. 그러시네. 네. 자, 이제 이한비 씨의 실패 없는 다이어트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공개해야죠. 이한비 씨를 위한 맞춤형 다이어트 솔루션은 바로 무너진 신체 리듬을 회복하라입니다. 오호.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식사를 해라. 둘째, 4대 악식 습관 금지. 그러니까 안비 씨는 서서 급하게 먹지 말고 여유롭게 앉아서 음식에 온전히 집중을 해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안비 씨는 폭식, 야식, 과식, 간식까지 안 좋은 식습관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모든 것을 끊고 끊을 수 있겠죠? 아예 끊어야 돼. 네. 끊고, 네. 안비 씨의 몸에 좋은 음식으로만 채워가는 식사만 하시면 됩니다. 네. 아, 식사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제가 준비한 영상이 하나 더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뭐예요? 남편분이신가? 안비야 고마워. 항상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어떡해. 보신다 어떡해. 안비야 고마워. 항상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아이들을 항상 이렇게 힘들게 봐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 오지태양 바다의 엄마로 살아간 지가 벌써 10년인데 티는 안 내려고 해도 많이 지쳐있는 모습 보면 내가 더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한켠에 있어. 앞으로 이 프로그램 통해서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이제 살도 많이 빼서 새로운 이한비가 됐으면 좋겠다. 평소에 자주 표현 못해줘서 미안하지만 늘 마음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사랑해. 어머, 와. 이런 서프라이즈를. 서프라이즈입니다. 저의 어떠신가요? 김비서 최고. 남편분. 제가 다 감동이네요. 남편이 이렇게 제 힘듦을 알아주고 제 수고를 알아주는 말을 이렇게 따뜻하게 들으니까 눈물이 그냥 네, 왈칵 쏟아지네요. 네. 남편분이 등장하시자마자 그냥 눈물이. 네, 상상도 못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남편분의 깜짝 응원까지. 오늘 녹화장이 아주 훈훈하고 보기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저도 이렇게 좋은 남편이 될 수 그렇죠.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네. 네. 두 분 다 파이팅 해주시고. 네. 자, 저희는 그럼 3개월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Let's go! 안비! 드디어 3개월간 고생한 우리 이한비 씨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비포 모습이 있잖아요. 네. 진짜 어떻게 달라졌을까 너무 궁금해요. 저게 이제 우리가 봤던 안비 씨의 모습인데. 그쵸. 과연 다둥이 맘 이한비 씨는 아름다웠던 리즈 시절의 모습을 되찾으셨을지. 두 번째 의뢰인 이한비 씨 나와주세요. 오, 기대된다. 안 보여, 안 보여. 아직 안 나와.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자, 과연 한비 씨. 대박! 와! 대박! 와! 대박! 와! 뭐야? 와!
반디 씨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반쪽에 대해서 반쪽. 오 대박. 확실히 늦었어. 아니 일단 감량도 감량인데 네. 너무 젊어진 느낌. 그러니까. 진짜 어려지셨어. 어려졌어. 야, 진짜. 확실히 혈색도 좀 좋아지신 예. 것 같고 건강도 좀 좋아진 것 같이 느끼시나요? 체력이 예전에는 뒷받침 되지 않으니까 늘 피곤해서 만성 피로라고 느끼는 정도로 피곤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런 피로감이 확실히 줄고 몸속에 있는 독소 이런 게 배출되는 느낌이 저는 매일매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네. 아니 누가 아들 셋 다둥이 마음으로 보겠습니까? 아니 남편분께서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지금 굉장히 초조해하시네요 또. 네.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은 또 달라진 엄마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한데 먼저 우리 아버님부터 아버님 어떠세요? 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녁 늦게만 보게 되는데 아 맞아 지금 와서는 이제 품 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오! 사랑꾼. 아 나 부끄럽잖아. 아 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우주가 그냥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데 우주는 어때요? 엄마의 달라진 모습? 좋아요. 아이 뭐 사실 좋아요는 끝난 그래, 겁니다. 그 한마디면 끝이지. 원래 네. 저렇게 표현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태양이는 살이 발려 안 빠질 줄 알았는데 많이 빠지고 예뻐져서 아주 아이고. 좋아요. 아 예뻐져서 너무 좋아. 좋대. 아니 아들들이 예쁘다는 말을 했잖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 그 말 듣고 싶었잖아요. 맞아요. 그 말 너무 듣고 싶었는데 처음 들었거든요. 저 진짜. 진짜. 아 너무 좋습니다. 우리 막내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시간 되면 우리 셋째도. 예예. 예. 아이고 쓰러졌네. 아이고 좋다 그러네. 엄마 달라진 거 보고 쓰러졌어요. 자 그나저나 말이죠. 이제는 또 모두가 기다리는 시간이죠. 과연 몸무게는 또 얼마나 줄었을지 바로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후 과연 현재 몸무게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떨려. 자 줄여주는 비서들의 두 번째 의뢰인 이한비 씨는 체중계 올라가주세요. 딱 봐도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궁금해. 과연 얼마나 빠지셨을지. 3개월 전 이한비 씨의 몸무게는 80.3kg이었는데요. 진짜? 자, 3개월간의 다이어트를 마친 이한비 씨의 현재 몸무게 62.7kg입니다. 이 전보다 약 18kg 감량하셨습니다. 오, 20kg 감량하신 거야. 우와, 바다가 두 명 빠져나갔어. 와. 야, 진짜 많이 빠지셨다. 와. 네, 우리 안비 씨 정말 대단한 변신에 성공하셨는데 지금 바다가 엄마 보고 나서 쓰러진 줄 아직 못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떠세요? 지금 몸무게 만족하실까요? 다이어트가 하면 할수록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빠지는 게 보이니까 재밌고 자신감도 생기고 해가지고 더 뺐으면은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다들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놀라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3개월 동안 이한비 씨의 몸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눈바디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놀라지 마세요. 우와! 장난 아니죠? 우와! 와 대박! 이게 진짜 눈바
자기 사진이 대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라진다고? 이거 여성분들 이거 사이즈 치수로 치면 진짜 한 정말 많이 줄었고요. 한 세네 사이즈 주신 것 같은데. 보시면 팔도 보세요. 어머. 아니 어깨 너비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야. 3개월 전에 이한비 씨는 복부의 살이 집중된 상체의 비만이었거든요. 와. 옆에서 보니까 대박이네. 아니 진짜 한 사람이 나간 느낌이야. 이게 똑같은 옷이잖아요. 맞아요, 같은 옷이에요. 아니 너무 신기하다. 허리 라인이 진짜 달라졌어. 이거는 이제 다이어트 자극짤로 좀 가지고 다녀야겠다. 이 사진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가장 문제였던 복부의 사이즈가 확실하게 줄어들었어요. 다시 태어나셨어요. 그래요, 맞아요. 웬일이야. 정말 끈질기게 붙어있던 뱃살이었거든요, 진짜. 네, 근데 많이 사라져서 속이 시원하고요. 아이들이 근데 제 뱃살을 좀 그 슬라임처럼 이제 좋아하긴 했었는데. 아, 그래서 그런지 조금 아쉬워는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 이한비 씨의 다이어트 결과를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 체성분 분석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한비 씨는 내장 지방이 원래는 172.6에서 93.9로 웬일이야? 무려 78.7제곱센티미터나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박이다 이거 수치. 어마어마하죠. 아니 이 정도면은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원장님 좀 좋아진 것 같나요? 체지방률도 약 10%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특히 내장 지방이 상당히 감량돼서 대사성 질환이나 성인병의 위험으로부터 많이 좋아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웨딩 촬영하러 왔어요.